사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건강은 살짝 늘 뒷전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우선인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몸을 아끼고 몸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그거 궁금해요. 일단은 미술사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몸에 관심을 공격적으로 다시 갖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였어요. 중세 기독교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몸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일종의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아, 진짜요? 몸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는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심 조작 갖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도래하면서부터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신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그 유명한 해부학 그림. 예술 작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원전 3만 년 전.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의 대표적인 작품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비너스가 아니다. 다이어트 전에 저랬는데 우리가 원시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은 출산하고 또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 풍만한 여성, 출산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림들도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인이라고 칭송받았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몸이 근육질로 바뀌어가는 것을 일종의 덕을 쌓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육체가 근육질 몸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 작품들을 보시면 온몸이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몸짱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어떤 말도 있었냐면 아니마 사나 인 꼬르포르 인 사노라고 불러요. 방송에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마 사나 인 꼬르포르 사노. 말 그대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이 깃든다라는 뜻으로 앞글자를 따서 이야기하면 아식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 브랜드가 이 문구에서 나온 거. 실제로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비율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금 비율 같은? 그렇죠. 이데아에 가까운 완벽한 등신은 8등신이다. 라면서 미의 기준이 이후 8등신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8등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할 수 있는 등신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보통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밀로의 비너스. 밀로의 비너스? 그게 8등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너스. 네, 그게 8등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이상적인 비율이라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서 이런 8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끽해봐야 아이브의 장원영 씨. 변우석. 네. 그 변우석 씨도. 변우석 씨. 이런 분들 정도만 신이구나. 8등신이고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라면 8등신의 비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유베넬리스와 같은 이제 시인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운동만 하면 안 되고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체와 정신이 둘 다 발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혼하셨어요? 네, 애가 둘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럼 왜 물어봐요? 전개, 무슨 전개죠, 지금? 뇌가 너무 섹시하시네요. 어떻게 다 외우시죠? 내생남으로 지금. 다 죄송합니다. 먹고 살라고 외우는 거예요. 아이고, 노래 부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네, 네, 네. 저랑 좀 약간...